안녕하세요. 한재준입니다. 한글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서울에서 왔습니다. 반갑습니다. 세 개 글자와 한글이 서로 잘 어울리려면 사실은 자기다움의 가치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다른 나라 글자와 한글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, 자기 고유 언어를 표기하는 글자의 그 고유성, 특성이 무엇인가. 우선 그걸 잘 알고 남의 나라 글자를 쫓아가는 형태보다는 자기 언어를 잘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세 개 글자들과 잘 어울려서 지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한글은 그 매뉴얼이 있는 글자거든요. 그러니까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는 글자인데, 말하자면 그 글자를 만든 사람의 창제 철학이나 그 글자의 창제 원리 같은 게 600년 전거지만 아직 기록에 남아있다는 거예요. 그게 한글의 가장 고유한 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그 속에 가장 핵심적인 철학이 바로 그 자기가 누군지를 바로 아는 것, 그다음에 소통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,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, 그리고 실용성, 얼마나 더 편리하고 쉽게 쓸모 있는 디자인을 해야 되는가를 그 훈민정음 해례본 속에 그 철학이 명쾌하게 남아 있다는 것이거든요. 사실은 그런 가치는 세계 디자이너들과 공유해야 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제 그란샨에 대해서 보리스 코안 선생이나 그 산호세 유니버시티 김창식 교수님을 통해서 제가 그란샨을 알게 됐거든요. 그란샨의 기본 취지가 비 라틴 문자를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. 근데 그 뜻은 제 뜻과 너무 일치하다는 거죠. 저는 대한민국에서 사는데 대한민국은 그 자기 고유 언어를 표기하는 글자인 한글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 제 꿈이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이니까 그란샨이 비라틴 문자를 널리 알리려고 하는 취지와 너무 맞아 떨어지는 거죠. 그 정도 답변이면 되겠습니다. 네. 자, 슈.